자, 국내 최초, 국내 유일 구글 이노베이터 JC 파크랜드 박정철 교수입니다.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360도 VR 카메라가 아닌 180도 VR 카메라, 지금 레노버에서 나온 미라지라고 불렸는데요. 요거를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. 보시면 구글 포토 뭐 유튜브랑 같이 된다라고 되어 있고요. 데이드림으로도 볼 수가 있다라고 되어 있네요. 자, 180도인 이유는 두 개의 렌즈가 있습니다. 사람의 눈처럼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깊이감을 잘 느낄 수 있는 그런 사진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해요. 저도 지금 이게 아주 관심 많은 부분이기 때문에 해외에서 직구를 한번 해봤습니다. 자, 한번 카메라 꺼내볼까요? 생각보다 작습니다. 네, 생각보다 좀 작고요. 아주 가볍습니다. 자, 일단 이렇게 두고 안에 있는 거 한번 꺼내볼까요? 전원일 것 같고요. 이 아래 뭐 설명서가 들어있겠죠? 그렇죠. 설명서와 케이스인 것 같아요. 네, 가죽 케이스는 아니고 천으로 되어 있습니다. 설명서는 가볍게 건너뛰고, 자, 충전을 해서 한번 작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미국 거라서 아마, 예, 그쵸. 미국 거라서 한국 거랑 어댑터 모양이 좀 다릅니다. 오, 케이블도 있지만 여기 배터리도 이렇게 들어있어요. 야, 이거 오랜만에 보는 착타식 배터리입니다. 아마 이제 충전을 한 다음에 요거를 이제 바꿔 낄 수 있도록 밖에 나갔을 때 촬영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. 배터리가 좀 용량이 작거나, 그렇죠? 아니면 아주 오래오래 많이 찍으라는 뭐 그런 두 가지 뜻인 것 같아요. 네, 됐습니다. 이거 만져보니까 마법 같은 제품입니다. 플라스틱으로 아주 얇게 되어 있고요. 배터리를 한번 넣어봐야 되겠습니다. 어디로 넣는 걸까요? 여기에는 마이크로 SD랑 5핀인가요? 핀인 것 같고, 아, USB-C네요. 네. 이제 많이 시대가 USB-C의 시대로 넘어가는 것 같습니다. 점점 USB-C 케이블이 많아지고 있어요. 네, USB-C 케이블 맞고요. 자, 요거를 이제 배터리를 어떻게 넣어야 되는데, 그게 이제 문입니다. 여기가 버튼이 있는데, 네, 설명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자, 아, 옆으로 쭉 미는 거군요. 밀고, 이거 어느 나라 말이죠? 맨 앞에가 영어겠죠? 네. 나노 심카드를 넣을 수가 있네요. LTE. 아, 대단합니다. 자, 밀어서 분리하고 배터리 넣고 꽂으면 되겠습니다. 심카드를 넣으면 그냥 바로바로 인터넷상에다 올리라는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. 그쵸? 네, 아, 요쪽에다가 힘을 주면서 살짝 미니까 잘 열리네요. 네. 자, 됐습니다. 배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. 들어갔고요. 닫았습니다. 이 렌즈에 손상이 가면 안 되니까 잘 잡아야겠죠. 자, 요게 아마 전원인 것 같아요. 네, 초록색으로 아름다운 불이 들어왔습니다. 끝입니다. 화면이 없기 때문에, 네, 화면이 없기 때문에 끝입니다. 펑션 동영상, 그다음에 라이브도 되네요. 네,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. 네. 사진이 어떻게 나오는지는 한번 또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레노버에서 나온 뮤직 카메라였습니다.